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빠밤!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로 광고 수익이 발생해서 광고 수익을 가져가라는 이 구글로부터의 메일을 받았습니다. 필리핀에서 보내는 거구나. 필리핀에서 보내는 건데 이게 국제 우편이라 그런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좀 한참 걸렸어요. 메일을 보내달라고 신청을 한 이후에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우편물을 받게 됐습니다. 이 안에 어떤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데 그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수익금을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생각지도 않은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요 찾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안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모서리를 제거하고 안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을 열어보니 이렇게 코드가 하나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코드를 어디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코드를 애드센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제 유튜브 수익을 받기 위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이 공개되는 것은 뭐 그렇게 꺼려지는 일은 아니에요. 그냥 재미있어서 하나씩 했던 건데 30달러나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 30달러만큼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. 지금 위에 빨간 줄을 보면, 여기 빨간 줄을 보면은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 중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등록된 코드로 입력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작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핀코드를 3회 잘못 입력하면 광고 게재가 중단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장난삼아 할 수는 없고요. 여기 나와 있는 핀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봅니다. 핀을 입력했는데 거기 중간에 빨간 줄이 안 없어졌었거든요. 근데 새로 고침을 몇번 했더니 주소 핀 입력이 확인이 됐는지 빨간 라인이 이쪽에서 없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오면 내 수익이 33달러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고, 그리고 지급받는 방법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결제 수단을 한번 선택해볼까요? 결제 수단. 뭔가 어려운 단어들이 막 있네. 그냥 수표로 받아볼까? 어차피 우편물 한달 정도면 되니까. 이번에 우편물은 제대로 왔으니까 기본 설정하고 보면 지급 기준액에 도달하면 대금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. 100달러가 되면 수표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은행 쪽으로 이 작은 금액이라도 바로 입금이 되는 줄 알았는데 10만 원이 넘어야 은행으로 또는 수표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래야 100달러 지급된 모습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0불이나 더 모아야 되네요. 그럼 이만 안녕.